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부터 이 하드 록다운이죠. 예, 9시에 통행 금지되는 지역들이 있는데 예, 하터사임 또 어디예요? 오펜바흐. 예, 거기서 오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거기서 오신 분. 누가요? 어디? 아, 저기 김민경 입사님 아까. 예. 훌륭한 거죠, 그죠? 네. 여기 통행금지 있는데, 그러니까 9시부터죠? 네, 오늘은 예배를 좀 일찍 마쳐야 돼, 그죠? 네, 중간에 있으면 이제 어디, 요즘 요관도 갈 데가 없어. 교회에서 철회해야 돼. 네, 오늘 그 대강절 메시지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저녁에 저희 집 인근에서 이 앰뷸런스가 파란 이 경보등이 막 돌아가는 앰뷸런스가 서 있었어요. 앰뷸런스는 또 헤드라이트를 안 꺼놓잖아요. 세워놓고도 헤드라이트 팍 비추고 위에서 파란 경보등 돌아가고 그러니까 멋있다기보다는 굉장히 위기감을 조성하는데 어떤 환자일까 궁금해서 이렇게 봤더니 의료진이 이렇게 이제 거기 내리는데 그 방호복을 완전히 다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환자구나 생각을 했어요. 또 호흡이 갑자기 어려워지는 코로나 환자를 시키기 위해서 조금 있으니까 한 대가 더 오더라고요. 사람이 더 있는 것 같아. 하고 두 대가 서가지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네, 오늘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상황을 이렇게 보여준 하나의 그림이죠. 저는 오늘 대강제 메시지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그림에서 위기를 볼 것인가. 근데 제 마음속에는 그 방호복을 입고 내리는 의료진을 보면서 참 마음에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대상자가 아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그렇다고 해도 예, 지금 병상이 얼마나 남아있을까. 독일에서 지금 매일 신기록이 세워지고 있잖아요. 사망자가 한 500여 명이 매일. 그래서 지금 이제 시신을 화장하려고 해도요. 한 달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화장장들이 지금 다 굉장히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렵다고 그럽니다. 확진자들이 3만여 명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과연 병상이 남아 있을까? 또 그냥 내가 호흡이 곤란하다고 하면 앰뷸런스가 나에게까지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완전히 갇혀 입은 의료진을 보면서 준비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대상자이든 그 사람이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젊은 사람이든 노인이든 간에 상관없이 예, SOS 예,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면 달려오도록 완전 장비를 다 갖추고 준비되어서 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거기에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생각이 되고 또 우리를 향한 주님의 SOS. 우리가 아무리 큰 바닷가에서 풍랑이 일어서 통신도 잘 잡히지 않고 그런데 메이데이 메이데이 SOS를 칠 때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예, 그 신호와 주파를 잡기 위해서 깨어있는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시 비전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생명사역의 꿈을 가지고 밤이 깊으니까 다 자러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새벽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밤에 오셨지만 그러나 들의 목자들은 때마침 잠을 자지 않고 양떼를 지키고 있던 그들이 그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그런 사절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죠. 예, 저희도 그런 사절이죠. 예, 좋은 소식을 읽어낼 줄 아는 그런 복음의 사람들이죠. 예, 밤이 어두울 때 빛이 나는 것입니다. 예, 세상이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물론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기도 한 것이지만 그러나 아주 그렇게 극도의 절망 상태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어서 주님 앞에 좋은 소식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래야 아침이 올 때 사람들이 어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가 이정표가 되고 차분하고 친절하게 그리고 부드럽고 분명하게 저희가 다음 시대, 다음 날의 길을 인도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처마 밑에 그리고 방 안에 침대 안에 숙어 들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조심하세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감염되면 어떻게 될까? 예배를 교역자들이 다 또 격리를 해야 되겠고요. 그럼 예배를 온라인으로 해야 되나? 하여튼 생각을 쭉 이렇게 연이어 가다 보면요, 이게 답이 잘 안 나와요.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방 안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거든요. 답이 안 나온다고 방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방도 가고 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욕망이나 이해관계나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고 또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길이 다르고 루트가 다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저만의 생각일지라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복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에서의 미션을 이루는 그 길을 이제 가는 아주 결정적인 결단을 눈앞에 두고 계실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밤이 깊었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거죠. 새벽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이 밤에 낙심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과 신음 속에서 나도 두려워하면서 그들 중에 N분의 1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는 복된 소식을 알리는 앰뷸런스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인가. 예수님의 그런 고뇌가 담겨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9절은 예수님의 어떤 독백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는데 예수님의 심정을 담아서 독백하듯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독백하듯이 다 같이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예수님께서 토로를 하시지 않았을까. 이 불은 어떤 불일까요 여러분?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성경에서의 불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크게 나누자면 심판의 불일 수 있겠죠? 예, 심판의 불. 그리고 또 하나의 불이 있다면 성령의 불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표현되는 바로 그 성령의 불일까요? 아니면 이 땅에
의인과 악인을, 양과 염소를,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어서 그리고 쭉정이를 태워버리는 심판의 불일까요? 이 땅은 유대인을 얘기할까요? 이스라엘을 얘기할까요? 아니면 어떤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계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땅, 이 에어드, 세상 전체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는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이 불은 무슨 불일까요? 예, 이것은 구원의 불입니다. 구원의 불인데 이 구원의 불은 그냥 모든 사람에게 저절로 붙지는 않습니다. 불을 던지는 분이, 불을 댕기는 분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자신을 불 붙여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불을 붙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소 고뇌하면서 이 결단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불이 이미 붙었으면, 어디에선가 불이 일어나고 있으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겠느냐. 네. 주님은 자신이 불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50절의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49절, 50절이 같은 말씀이죠. 49절에서는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네. 붙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고, 50절에는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래서 답답하다는 거예요. 앞에 불은 50절에서는 세례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세례는 뭘까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 침례교 출신들은 침례. 침례 요한. 좀 촌스러운 것 같긴 한데 침례교에서는 침례 요한이죠. 예. 이동훈 목사님이 그래서 내가 설교하시면 침례교, 그분은 이제 침례교 목사님이니까 침례교 아닌 분들을 얘기해서 침례 요한, 즉 세례 요한 그렇게 얘기를 바꿔서 해주시는데,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 그것은 모든 사람이 받는 이 정결한 세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는 세례였으나 예수님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받을 세례는 바로 고난의 세례입니다. 십자가의 세례. 이것을 세례라고 예수님께서는 표현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불이 아직 붙지 않은 거예요. 불은 십자가에서 붙을 겁니다. 그리고 그 세례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세례를 받으실 겁니다. 자신의 그 결정적인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불이라고 또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가장 위대한 세 가지는 뭘까요? 공부한 분들은 알죠. 첫 번째는 성육신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두 번째 사역은요? 예, 십자가의 대속이죠. 십자가의 대속. 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태우시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의 죄를 태우고 거기에서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형상이 딱 붙어 있었는데, 그래서 죄가 모든 것들을 다 감싸고 있었는데 죄가 분리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는, 예, 십자가의 분리. 예. 이게 예수님의 대속사역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과거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미래로 회복시키시죠.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한 회복사역이죠. 예? 십자가에서 죄를 씻으시고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만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끝나지 않죠.
다시 회복하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새로운 인간, 새로운 사회, 새 이스라엘,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죠? 예, 이 예수님의 이 핵심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불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불의 정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구주로 삼은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도 우리들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있잖아요.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뭐를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한다. 내가 뭘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한다. 물론 그것도 있어요. 내가 잘못한 부분도 있고 세상 속에서 죄 때문에 우리가 얽혀서 받는 고난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면 그죠? 아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혈액형이 바뀌었어요? 네? 전에 수술했던 흉터 없어졌어? 새로운 피조물 되니까? 왜 모른 척해요? 그대로 있죠? 네, 그대로 있어. 네. 뭐 옛날에는 암송을 잘 못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잘하게 돼? 그러지도 않아. 네. 그런데 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속사람이 새로워졌으니까, 그죠? 우리 안에 복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명을 갖고 살게 되었으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심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의 몸은 옛사람에 속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새 생명이 있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내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면 내가 겪는 모든 것도 새로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겪는 고통도 이전과 같은 그냥 고통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무슨 고통이냐고요? 의로운 고통이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세례와 같은 세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의 고통이 되는 거예요. 고통을 겪을 때 여러분이 그래서 고민하지 않기를 바라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리고 내가 좀 부족하기는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나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하여 쓰임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나에게도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오면 그건 무슨 고통이겠느냐는 거예요. 다시 또 내가 죄를 지어서 다시 또 내가 세상에서 뭐가 부족해서 예, 부족한 건 사실이고 죄도 짓는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피조물이 새롭게 되었으니까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말은 뭐냐면 네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정죄함이 없다는 거는 그죠? 내가 거짓말을 하고 남의 걸 훔쳤는데도 정죄함이 없다 맞아야지 그러면 네.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내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 섬기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잘못된 거 있다. 왜냐하면 마귀가 고발하려는 건 딱 그거 하나거든요. 네가 예수 믿는데도 잘못되고 네가 예수 믿는데도 어려움 당하고 그래서 네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잔챙이 고발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해서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어. 예.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고발당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고발하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잘못해서 당한 고난이 아니라 의로운 고난이죠. 그죠? 예.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일들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의로운 고난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끝까지 나는 내 잘못이니까 내가 책임질 거야. 지세요. 예? 누가 뭐래? 나는 덕 보지 않을 거야. 예수님 덕 보지 않을 거야. 나 혼자 망할 거야. 그냥 그러세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우리가 무슨 프로메데우스예요? 네. 코카소스 바위에서 독수리에게 간을 뜯기면서도 그냥 내가 견뎌보겠다고요? 아니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리고 마귀한테 정죄를 당하여 예수 믿고 왜 그렇게 됐느냐고, 글쎄 나도 그게 궁금해, 그거 알고 싶어. 그건 아니죠. 우리 주님이 여기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 제자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된 우리에게 성령의 신음과 탄식이 있을 때에 이것이 의로운 고난을, 의로운 고난이란 뭐냐면 의로우신 주님이 고난을 당할 때 한쪽에서는 그 고난의 대가로 치유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한국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34살에 죽는 거예요. 34살에. 그죠? 34살에. 제임스 홀, 그런 사람. 또 박마리아, 뭐 이런 사람들. 34살에.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이 세상에서의 짧은 생애, 예수님과 같은 짧은 생애, 그들이 편안한 삶을 추구했더라면 그냥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지 몸보신 해가지고 꼼짝 않고 숨어 지내면서 숨만 간신히 쉬면서 어려운 일은 하나도 하지 않으려고 피해 있다면 여러분 조금 더 누릴 수 있었겠죠. 그죠? 더 누릴 수 있었겠죠. 돌아온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 진짜 줄타기 잘하고 눈치 잘 보면서 손에 안 볼 짓만 골라가면서 하고 그럴 만한 사람은 정말 딱 보고 관상 보고 다시는 만나지도 않고, 예. 위험한 일 같은 것은 시작도 하지 않고 그랬더라면 손에 안 보고 조금 더 할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 예.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위험도 자초하고 그렇게 해서 나가게 될 적에 우리가 돌아갈 곳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도 있었으려니와. 그러나 믿음으로 나간 그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그를 통해서 고난받을 때 이것은 세상의 고난과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일확천금 할래다 사기당한 것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자기의 살을 깎아서 내어준 것은 그런 거하고 달라요. 근데 그런 고난은 질이 달라, 급이 달라. 그래서 그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편에다가 치유의 역사를 마련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물론 우리가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네. 아버지여, 아버지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시험과 환난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러나 배 타는 사람이 어떻게 파도를 피할 수가 있어요? 그죠? 산에 오르는 사람이 어떻게 가파른 길을 피할 수가 있느냐고. 네. 의사가 어떻게 질병을 피하고 살 수 있겠느냐고. 그죠? 아비어미가 돼서 어떻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그렇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화평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어찌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 없겠느냐고. 어찌 자기 주머니가 손해보는 일이 없겠느냐고. 그런 거죠. 그게 싫으면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그렇게 사라지면 되는 거지. 그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세상을 살면 되는 거지. 흙으로 왔으니까 욕망을 위해 살다가 흙으로 가는 거. 그렇죠. 요즘 세상이 그렇게 해서 다 유물론적인 세상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거 부러워합니까? 그걸 질시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 거죠.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크고 작은 고통도 버릴 게 없다. 그죠? 네. 제가 전에 한국에 가가지고 네. 그 굴비 정식이라는 걸 먹었는데 2만 원이야, 2만 원. 비싸지도 않아. 굴비 정식. 근데 굴비를 쫙 구워갖고 나오는데 아주 좋은 굴비를 구워가지고 근데 잘 구웠어. 잘 구워가지고 정말 바삭바삭바삭바삭 구웠는데 정말 다 먹어요, 구워가지고. 지느러미, 꼬리, 머리, 뭐 눈깔, 뭐 뼈, 아니 그 다음에 가시 있잖아요. 그것도 바삭하게 구워가지고 아주 그 누룽지 튀겨놓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살은 살대로, 뼈는 뼈대로, 껍질은 껍질대로, 머리는 머리대로, 꼬리는 꼬리대로 해가 바삭바삭바삭바삭
그렇게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콩나물을 이렇게 시원한 콩나물 국물하고 시원하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또 밥을 살짝 말아가지고 또 그거하고 먹으면서 또 굴비를 또 바삭바삭바삭바삭하게 먹어. 예. 너무 맛있는 거예요. 얼마요? 2만원. 굴비 정식인데. 아, 그게 뭐냐면 버릴 게 없다고, 버릴 게. 다 먹어, 다 먹어. 예. 마지막에 밑에 묻은 막 흔적까지 막 이렇게 해서 먹어요. 막 맛있으니까. 네. 그런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거죠. 네. 그리스도인이 그런 거예요. 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버릴 것이 없어요. 우리가 받는 고통, 여러분 병상에서 보낸 하루, 수술대에서 보낸 시간들, 그거 버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 고통을 겪으면서 정말 견디기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네. 이번에 우리가 귀요미 집사님이라고 얘기하는 김아무개 집사님, 남자, 코로나 때문에 처음에 걸렸다고 전했대요. 아마 아기를 통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유치원에 가니까. 근데 저는 일터하고 집만 왔다 갔다 했는데요. 제가 어떻게 걸렸어요. 근데 아이하고 또 그 아내, 자매, 집사님은 같이 걸렸는데도 괜찮아. 근데 남편 된 분에게 내가 물어봤죠. 상태가 어때요? 그랬더니 너무 멀쩡해서 미안해요. 그래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어머니가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랬어. 그리고 미각, 후각도 괜찮고요. 괜찮다. 아, 근데 앰뷸런스 타고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퇴원하고 나서 제가 집으로 또 전화해서 어떻게 실려가게 돼서 그랬더니 아니 괜찮았는데요. 한국에 의사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얘기를 이렇게 듣더니 너 지금 앰뷸런스 빨리 불러라 그랬대요. 나 괜찮은데? 그랬더니 아 지금 부르는 게 좋겠다. 그래서 불렀대요. 앰뷸런스 부르고 나니까 숨이 갑자기 가빠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앰뷸런스에서 와가지고 검사를 이렇게 해보더니 가는 게 좋겠다. 가가지고 바로 산소호흡기에다가 한 3일 동안 내가 기도 많이 했어 안 했어? 그랬더니 아 기도했죠. 그런 데서 기도를 어떻게 하냐. 뭐라 했어? 그랬더니 숨만 쉬게 해주세요. 하나님 숨만 쉬게 해주세요. 그랬다면서 근데 좀 다른 기도도 할까 그냥 제가 창피하게 숨만 그러면 됐지 숨만 쉬면 됐지 뭘 더 바래 거기서 그죠? 숨만 쉬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3일 지나니까 아마 폐렴이나 이런데 이제 필요한 주사 같은 걸 옛날에는 물 한 병만 주고 아무것도 안 주더니 독일 병원이 그동안에 노하우가 생겼나 봐요. 주사도 주고 이것도 주고 그래서 한 다섯 정도 있다가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병상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한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주님 앞에서 믿음을 잃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냥 내 몸 하나 어디다가 허공에다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주님 계시고 그죠? 주님이 내게 어떻게 계신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불을 던지러 오신 주님께서 십자가의 불이 되셔서 그거 혼자 고난받고 혼자 거기서 땡친 거예요. 그거 아니고 우리에게 다 나눠주신 거잖아요. 땅에 불을 던지러 오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땅을 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불로 우리에게 다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기도할 때에 우리의 아픔이 쓰임 받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이루어지고 또 아픔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다른 사람에게는 섬김을 불러일으켜요. 누가 고난을 당하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와서 또 섬기잖아요. 네?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당하거나 굉장히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요 괴로워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 모습 안에서 오히려 각성되고 그리고 섬기는 마음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신 불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바로 그 대속사역을 우리도 같이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지만 의에 대하여 사셨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왕노릇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게 회복사역이에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이 회복사역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 은혜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거나 그럴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전보다 더 건강해져서 육신의 몸이 더 얼마나 건강해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더 건강해져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버릴 게 있다 없다? 없다. 예, 하나님 앞에 버릴 게 없어요.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에서 또 재밌는 얘기를 하시죠. 51절 말씀. 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오지 않았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세상의 화평입니다. 세상의 평화. 팍스 로마나. 이 세상의 평화 그건 뭐냐면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예요. 예, 죄가 은혜 같고 은혜가 죄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거기서 거긴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거기서 거기 도찐 개찐. 예,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공자님 말씀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 선한 사람도 없고 악한 사람도 없는 거야. 선악이 개호사고 인간망사 세옹짐하고. 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 얘기하러 오셨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래갖고는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나는 너에게 분쟁하러 왔다. 예, 분쟁하게 하려 왔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분쟁이란 불화하고 다투고 질시하고 싸운다는 의미가 아니죠. 분쟁한다는 말은 빛과 어둠을 나누신다는 말이죠. 예. 그리고 죄를 하나님의 형상에서 떼어내시겠다고 하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거룩한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 안에 거룩한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 과거와 미래가 분리됩니다. 그래서 과거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그것을 미래로 갖다가 연장시키지 아니하고 과거와 미래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프로이드를 찾아가든지 미아리 점쟁이를 찾아가든지 똑같습니다. 과거가 분리되지 않아요. 과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덜어 믿으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믿음의 가정에서도 무슨 얘기하다 보면 과거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당신이 그랬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 부정적인 영향이 지금 있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역사를 못할 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 멀어지면, 은혜에서 멀어지면 자꾸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하고 한통 속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영과 혼과 곤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분리시키는 말씀으로 분명하게 나눠 놓아야, 그래서 말씀에는 그런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제자 훈련까지 하고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말씀 묵상을 절기마다 뭐 그러려면 그러세요. 그러려면 그러시는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 안에 한통 속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평화가 생겨. 그래서 세상의 일을 겪고 죄가 우리 안에 떡하니 들어와 있어도 분쟁이 안 생겨요. 마음의 불화가 안 생기고 그냥 대충 살아넘기는 거예요. 그게 잘 되겠나요? 잘 안 되겠죠. 집안에 한 사람은 분명하게 깨어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러죠? 기준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 말씀의 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대충 살려는 사람이 불편해. 그죠? 아내가 영적으로 날이 서 있으면 남편이 불편해. 예. 오늘 좀 대충 살고 대충 두루뭉실 넘어가는데 아내가 날이 서 있거든. 또 아내가 또 막 그냥 적당히 살고 싶고 막 뒷담화하고 막 또 세상 거에 막 눈이 팔려 있는데 남편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막 묵상하고 막 깨알 결단하고 그러면 막 아내가 불편해. 그죠?
네, 또 엄마 아빠가 한청석인데 또 막 애가 막 집회 갔다 오더니 은혜 받아가지고 막 집에서 또 기도 길게 하고 그러니까 불편해 엄마 아빠가. 그죠? 시어머니 며느리는 원래 불편해. 원래 불편한데 또 한 명이 은혜 받으니까 그냥 더 불편해. 며느리가 은혜 받으니까 시어머니는 막 불편하지. 시어머니가 은혜 받고 야 며느라 내가 너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었다 그러니까 또 며느리가 막 불편해. 아 시어머니 혼자 은혜 받으세요. 왜 나까지 그러세요. 어쨌든 그런데 이 불편한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제가 한마음교회 목회 초기에 목회를 하면서 역부족인 것들이 많았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다 얻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자괴감이 들 있어요. 낮은 자존감에 주일 오후가 되면요 오늘도 사람들의 마음을 다 내가 얻지 못하고 잡지 못했구나. 내가 전하는 말씀과 또 우리가 하는 예배가 이분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지 못하는구나 생각이 되면 굉장히 마음이 울적해졌어요. 그래서 들판을 또 거닐은 들판을 들길 따라서 나 홀로 걷고 싶어 걸으면서 뭐 답도 없어요. 근데 걸으면 그냥 쪼그라드는 거지. 그래서 내일 새벽에 또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올까? 그럴 때 가면 아니나 다를까 뭐 한 서너 명, 다섯 명, 여섯 명 주일날 그렇게 기도하자고 이연사. 그런데 보면은 서너 명 있고 그러면 그렇지. 그런데 그리고 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런 자괴감과 울적한 마음과 낮은 자존감으로 기도할 때만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회복을 시켜주시면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마음속에 분명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진정으로 내 불신앙과 그리고 나의 그 비관적인 마음을 내 안에서 분쟁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저를 의지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지 않았다.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할 거야 말 거야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때마다 제가 깜냥이 안 되지만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할게요. 아 뭐 주님이 하시는데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마음이 회복됐어요. 예, 한보따리 눈물과 함께 마음이 회복되는 예 분쟁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분쟁은 우리에게 눈물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뜨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예, 불이 무슨 일을 하는가? 정금과 같이 연단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금속이라도 쫙 갈라냅니다. 그렇죠? 예, 불이 금속을 갈라낼 때는 파괴가 아니에요. 그거는 예, 생산적인 건설을 위해서 갈라내잖아요. 예, 갈라내고 갈라냅니다. 주님의 불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된 마음들을 갈라내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된 마음들을 갈라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새 힘을 얻어서 그리고 우리의 고난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고난이 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염려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고난으로 그냥 버려두게 하시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의사가 치료하다가 자기가 망해버려요. 그럼 의사가 되겠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의사는 자기가 피할 길도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세례를 받으셨지만 그분이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소식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화평이 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을 떼어내고 그것을 분열시키고 우리의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주의 교회와 함께 있기를 바라고요.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우린 과거에 매이지 아니하고 돌아볼 것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일들 버릴 것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만이 미래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었더라면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연장이 돼요. 계속 연장이 돼서 그게 분리가 되지 않으니까 미래에도 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눈물과 아픔 속에서 주님께서 새 일을 일으키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을진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이 하나도 버린 것이 없으시고 다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가르친 기도로 기도한 듯이 하늘 뜻이 하늘 아버지에게 다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2020년 주님 앞에 정말로 소원 가진 것은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이 안 이루어졌다고 하는 건 진짜 소원을 안 가졌기 때문일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소원 가진 게 다 되었어요. 다 되었습니다. 예를 수없이 들 수 있지만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네, 2021년에 여러분 그런 소원을 세워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다 이룰 것입니다. 아픈 중에도 이룰 것입니다. 예, 울더라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